안녕하십니까, 포베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장인 관전 컨텐츠 한번 해볼 건데, 상위권 유저분들 위주로 관전을 해볼까 합니다. 과연 높은 티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샤코를 다루는지 함께 보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저분은 직소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유저분이십니다. 티어는 다이아 1티어. 현재 OPGG 기준으로 샤코 장인 랭크 5위권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십니다. 자, 이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는 정글 50. 자, 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룬을 칼날비를 쓰시는데 탈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초반 단계에서 칼날비를 이용해서 무조건 이득을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돌발일격, 유령포로 요즘 많이 들죠. 유튜브에 뜨면서 이거 많이 기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프 먹기 전까지는 이거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사냥꾼, 티아멧 빨리 뽑기 위한 외상, 그리고 추노에서 한 대라도 더 때리겠다는 그런 쾌속 접근. 템트리는 티아멧의 용사, 드락사르트포? 이렇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퍼플 팀인데, 이분은 항상 역버프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레드에다가 4개를 까세요. 그런 다음에 선 버프를 먹고 바로 상대 버프 띄고, 자, 상대 정글 입장에서 자, 역버프인 걸 알았죠. 그러면은 상대 정글러가 약간 생각이 있다면 이쪽 버프를 무조건 뛴단 말이에요. 이쪽 버프로 뛰거나 이레깽을 가거나 이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쪽에 와드가 되어 있으면 상대보다 백업이 무조건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자, 윗바이겔을 바드가 견제를 해주는 모습. 그럼 자연스럽게 샤코는 아랫바이겔 가겠죠. 아랫바이겔 먹네요. 일단 야, 큰 것만 먹어요. 하시는 플레이를 보니까 카정 위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 정글을 마크해서 갱을 굳이 안 가도, 여기 미드 갱각본인가? 미드 갱각 맞죠? 자, 일단 큐 선마를 하셨어요. 노플이니까 깔끔하게 잡아주고. 야, 이거 탈진 괜찮네. 샤코가 생각보다 갱킹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기습에 특화되어 있다, 그 장점은 있지, 확실하게 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딜은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초반 단계에서 템이 안 나와서 이렇게 어거지로 갱각을 만드는, 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탈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방금은 선 탈진 걸어가지고 쾌속 접근 이용해서 평타한테 더 때리고. 아, 죽었네. 다음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히 정글로 받았나? AP 샤코로 받았으면 내가 뭔가를 설명할 게 많은데, 정글 샤코라서 그게 좀 힘들다. 멘트를 칠게 없어. 정글 샤코로 했어요. 근데 너무 옛날이라서 아는 척이라도 하자고. 자, 똑같이 레드 먹고 바로 상대 팀 버프 뛰네요. 네, 또 상대팀 버프 떴고. 잠깐만, 이거 와드 보였나? 일단 버프 교환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뭐야? 어머니, 올러프 죽어가지고 받아 먹네요. 받아 먹는 모습이고. 작은 건 스킵하고, 일단 바이게. 어쨌든 상대도 카정을 들어왔고, 들어온 거알 거예요, 아마. 이쪽에 와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 동선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태였고. 근데 여기서 뭐 미드가 같이 올라와서 탑갱을 간것 같아요. 이건 못 살아갈 것 같은데. 오야. 굉장히 잘 버텼지만 탈진까지 걸어서 잡아주는 모습. 뭐야, 이건 또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첨방을 쳤는데
일단 아까도 와드의 체크인은 안 됐지만 여기에 와드가 있었잖아요. 유령 프로도 바뀌어가지고 계속 이쪽 시야를 확인했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팀 정글에 카장이 들어왔다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어서 이쪽에서 계속 이득을 보는 그런 플레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갱각자 잡아 잡았죠? 한번 잡아주고 가장 들어왔습니다. 또 한 마리 남겨놓고 가겠죠? 역시 야 인성질을 이렇게 하시네. 나 이거 또 하나 남겨놓는 거 봐 진짜. 여기서 마주쳤고 응? 와 뭐야 뒷세다잉. 안녕하세요.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아, 내 눈! 아니? 스턴 미니언에 쓴 거 좀 에반데? 참고로 여기 다이아 1티어 구간입니다. 자, 용 먹어주고. 이분이 참 전판에도 그랬는데 오브젝트 챙기는 거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게 진짜 눈에 보이진 않는데 계속 팀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 암살을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운영적으로 게임을 좀 굴릴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머리로 하는 그런 느낌? 최적의 동선으로 최고의 이득만 취하는. 자, 오브젝트는 진짜 칼같이 챙겨주시고 정글 돌고 그 정글 도는 방향에서 생각 잡고. 와 랭가 진짜 잘한다. 근데 이거 못 살아가겠다. 너무 많이 왔어. 아 랭가 센스 좋네 진짜. 전령 풀어서 탑쪽 파워 밀어주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야금야금 이득을 챙겨도 결국에는 교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는 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거 봅시다. 상대가 미드 압박하고 있는 상황. 자 럭스 암살하고 탈진 걸어가지고 랭가 아무것도 못하고 선지님. 어, 딜 굉장히 센데? 지금 템이 용사의 톱나단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샤코 장점이죠. 기습이 좋다는 거. 대신 딜이 그렇게 막 다른 챔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딜을 넣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탈진이 참 괜찮은 게 딜이 좀 안 나올 뿐이지 갱이면 갱, 한타면 한타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탈진 뭐 궁 있으면은 1대1은 굉장히 세죠. 샤코가 맞딜에서는 칼날비 평타 한 대 때리자마자 궁 쓰면 분신의 공속이 무한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와, 야, 와, 잠깐만. 한타 한번 볼게요. 아, 여기서 룰루궁이 다섯 명 다 맞았죠? 이거 진짜 샤코 은신 저 스킬이랑 굉장히 잘 맞는 챔프가 대표적으로 오리아나, 갈리오, 룰루 같이 이런 애들이랑 굉장히 잘 맞거든요. 룰루 5인공 대박이다 진짜. 디자뷰 느껴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게임 마무리 되고요. 아무튼 잘 봤습니다.
이분 되게 진짜 머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게임 할 때마다. 그리고 이분이 유튜브로 또 하십니다. 김똘빈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한 번씩 가셔서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